자, 그러면 이제 눈에 있는 두 번째 그 포인트인 맹점, 시신경과 맹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염색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추상체, 간상체가 있는 세포층인데 그 층이 없죠. 왜냐하면 이 세포들이 내주는 축색이 다발을 이루어서 눈을 떠나는 시신경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맹점이 되어야 해요. 그럼 맹점의 상대적 위치를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보면 이 눈을 가지고 볼게요. 여기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럼 오른쪽 눈에서 초점이 맞는 이 대상은 중심하에 상이 맺어요. 그러면 맹점은 코 쪽에 있으니까 맹점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오른 눈에서는 내가 초점을 맞추는 거에 약간 오른쪽에 있고 왼 눈에서는 내가 초점을 맞추는 것에 약간 왼쪽에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맹점이 있으면은 세상에 구멍이 뻥뻥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봅시다. 눈을 뜨고 있으면 오른 눈의 맹점은 왼쪽 눈에는 맹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으면 안 보여요, 맹점이. 자, 그런데 그러면 한 눈을 감으면 맹점이 보여야 되겠죠? 그런데도 안 보여. 여러분 눈 감아보세요. 맹점이 있습니까? 세상에 구멍이 뻥 나 있습니까? 안 나 있죠? 여기에 우리 인지의 신비가 있어요. 이 사실은 구멍이 나 있어야 되는데 말초 현상을 보면 우리의 고차 뇌 중추 어디선가 주변의 정보를 가지고 그걸 자꾸 메우고 있어요. 이게 인지의 아주 놀라운 특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시각 감각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뭐 정치적인 견해도 그렇고 뭐 일반적인 견해도 그렇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구멍이 나 있어요. 그거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들한테. 그러면은 뭔가 그거를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걸 다 채웁니다 우리는. 그런 현상이 여기서도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맹점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사고에도 그런 게 있어요. 늘 겸손하셔야 되는데 맹점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게요. 자 오늘 못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각에 따라 못 볼 수 있는데 못 보시는 분들 이거 가지고 연습하시면 되고요. 자, 한 분 나와주시고 자 여기 이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요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 이 얼굴을 계속 응시하세요. 이 미남의 얼굴을. 저쪽에 계시는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으로 이 아름다운 아가씨의 얼굴을 계속 응시하세요. 그러면서 눈을 바꾸지 말고 제 얼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얼굴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세요. 자, 뭐가 관찰되면 손 드세요. 눈을 움직이면 안 돼요. 보신 분? 뭔가 이상한 거 관찰? 관찰하신 분? 한 명이라도 손? 아, 예, 예. 자, 여러분이 뭘 관찰하냐면 제가 갑자기 목이 없는 헤드리스 워먼이 되었죠. 자, 그 순간이 여러분의 맹점이에요. 다 보셨나요? 제가 갑자기 사라지는 지점이 있어요. 자, 너무 길게 하면 곤란함으로. 자, 이런 시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가까이 계신 분들은 이런 시연을 통해서도 여러분 알아볼 수 있어요. 자, 뒤에 계신 분들은 이걸로 안 보여요. 자,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쪽에 계신 분들은요 왼눈 감고 오른쪽 눈을 십자가 응시하고 하늘색 얼굴, 녹색 얼굴 보시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오른 눈 감고 왼눈으로 파란 십자가 보시고 파란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돼요. 자, 중간쯤까지는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맹점이에요. 자, 이거 볼 때마다 제가 강하게 생각하는 어떤 믿음에도 이런 맹점이 있는데 이걸 다 합리적으로 빵꾸를 채워서 내가 완벽한 척하는구나 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심화 초점이 맞는 지역,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왼쪽 눈에서 초점이 맞으면 이 대상이 중심화에 맺힌다 그랬죠? 그러면 중심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코쪽 망막, 관자니 쪽 망막이 있겠죠. 자, 그럼 코쪽 망막은 왼쪽 시야 전부를 상을 맺고 관자니 쪽 망막은 오른쪽 시야 일부에 상이 맺죠. 한눈에 왼시야 오른시야가 다 들어갑니다. 이거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고 계시는데 오른쪽 눈은 어때요? 똑같이 반복을 해보면 초점이 맞는 대상이 중심화에 상이 맺어지고 코쪽 망막에 아니야. 뭐야 이거. 코쪽 망막에 오른 시야의 전부에 상이 맺히고 관자놀이 쪽 망막은 왼 시야의 일부에 상이 맺혀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수직으로 나누면은 위쪽 시야는 아래쪽 망막에 상이 맺히고 아래 시야는 위쪽 망막에 상이 맺혀요. 자, 이해 못하신 분. 다 이해하셨죠? 앞에 계신 분 이해하셨죠? 숙제를, 시험을 내드립니다.
자, 얘네들 왜 이럴까요? 오늘 지금 방금 이 정보로 다들 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올빼미, 사냥맨. 얘네들은 날아갈 때는 절대 이런 짓 안 해요. 근데 땅바닥에 있을 때 카메라맨이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은 귀여운 척, 이런 척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럴까요, 얘네들? 자, 아시는 분? 크게, 예, 뭐라고요? 자, 렌즈의 반대에 상이 잡히는 거 아닐까요? 아까. 여러분! 자, 제가 답을 거의 맞추셔서 내가 너무 감탄했는데, 자, 뭐냐면요, 얘네들이 세상을 날아다니니까 이 동물들한테는 아래 시야가 중요할까요, 위 시야가 중요할까요? 아래 시야가 중요하죠. 왜냐면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아래 시야를 볼 수 있는 위쪽 망막이 엄청 많아요. 아래쪽 망막 별로 없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날아다니고 사냥하는 새만 그래. 사냥할 땐 괜찮은데 땅에 딱 내려오면은 나보다 큰 뭐 프레데터도 있고 인간도 있고 이래서 위를 봐야 되는데 위쪽을 볼 아래 망막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는 거죠. 자, 이게 웃으면서도 저는 전율해요. 이런 거를 보면 봐요. 유전의 이 동물의 어떤 생태적인 조건 때문에 다르게 만들어져요. 유전적으로. 그런데 그 한계 내에서도 한 동물이 다른 상황이 그걸로 적용할 수 없는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행동으로서 그거를 보정한단 말이죠. 이거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해요. 하여튼 이런 짓을 합니다. 귀여워 죽겠어요, 저는 아주. 자, 어쨌든 그래서 오른쪽 시야, 오른 눈이 커버하는 세상, 왼 눈이 커버하는 세상, 양쪽 눈이 커버하는 세상.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양쪽 눈으로 들어가는 양안 시야가 전체 시야의 80-90%예요. 자, 그럼 또 숙제, 또 퀴즈. 자, 오른쪽에 있는 동물과 왼쪽에 있는 동물은 좀 달라요. 저는 여기 속하는 동물이에요. 전 여기예요. 어떻게 다를지 답을 아시는 분? 예. 잠깐 기다려보세요. 어떻게 다를까요? 눈이 그러니까 같은 앞쪽을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저 오른쪽은 좌우를 보고 있는 거죠. 맞아요. 예. 여러분 다 눈치채셨죠? 왼쪽에 있는 쟤하고 저는 눈이 앞에 달려있고 여러분도 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애 눈이 옆에 달렸어요. 그런데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자, 얘는 얘나 얘를 먹어요. 얘는 얘를 잡아먹어요. 얘는 얘를 잡아먹어요. 자, 그러면 원근감이 중요한 동물은 어딜까요? 사냥하는 애들이 원근감이 중요하죠.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얘네들은 눈이 앞에 달려가지고 양안 시야가 넓고 따라서 양안 시야에 속하는 어떤 정보가 양안 세포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양안 세포의 일부는 원근감을 재는 세포가 돼요. 자, 얘네들은 그런 동물이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정확한 원근감을 가지고 90cm 밖에 있는 애, 80cm 밖에 있는 애를 정확히 판단하고 한 큐에 팍 잡아야 되죠. 실제로 사파리에서 한 큐에 놓치면 두 번째 잡을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원근감은 정확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얘네들은 임팔라, 사자가 100m 밖에 있네, 사자가 103m 밖에 있네, 이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요. 얘네들은 사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능한 한 시야를 넓게, 이게 단한 시야지만 넓게 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사자가 나타나면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재미있는 점은 얘네들은 중심화가 없고 중심줄이 있대요. 그래서 눈에 중심줄이 있어갖고 그 중심줄을 수평선에 이렇게 맞추고 있으면 사자가 아른아른 하는 거 금방 캐치하는 거예요. 자, 그 밖에 눈의 위치, 시야가 양안이냐 아니냐, 입체시에 의존하느냐 아니냐, 마지막으로 수렴적 안구 운동. 어떤 대상이 쭉 움직여요. 그럼 얘네들은 그 두 눈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걔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럼 따라가다 착 잡는 거죠. 이런 게 가능하지만 얘네들은 거의 불가능하고 어렵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리고 가끔가다 카멜레온처럼 따로 노는 애들도 있어요. 자, 이것도 저는 전율해요. 이게 시각적인 과제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저희는 사냥하는 동물에 가깝고.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양안 시야가 이렇게 양눈에 코딩이 되고 그러면 이제 시각의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눈을 떠나는 정보를 주는 게 망막신경절 세포의 축색이라고 그랬죠. 걔네들이 다발을 이루어서 시신경으로 떠나는데 코 쪽에 있는 애들은 교차해서 반대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자, 이쪽에 코 쪽에 있는 애들은 왼쪽 시야를 코딩하고 있죠. 자, 이쪽에 관자놀이도 왼쪽을 코딩해요. 근데 얘는 교차 안 하고 얘는 교차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시야가 소팅이 일어나요.
그래서 왼쪽 시야는 오른쪽 뇌로, 오른쪽 시야는 왼쪽 뇌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알고는 뇌는 대칙으로 뭐 왼쪽은 오른쪽, 오른쪽은 왼쪽을 통제한다는 스토리가 이제부터 맞아져요. 그래서 그 우측 시상이나 우측 시각 피질은 좌시야를 컨트롤하고 있고, 반대로 좌측 시상이나 좌측 시각 피질은 우시야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하게도 이 가운데 시야 부분은 양쪽에 다 가요. 양쪽에 다 가가지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뇌량을 통해 갖고 서로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자, 시각 경로. 자, 눈, 망막, 시상 이렇게 갑니다. 눈, 시상, 시각 피질. 이 세 가지 경로에서 여기에 반응을 재고 여기에 반응을 재고 여기에 반응을 재면 여기서 갑자기 나타나는 속성들이 마구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 실험은요. 굉장히 잔인해 보이지만 고양이는 마취 마비되어 아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런 동물한테 뇌에다가 아까 말한 망막이나 시상이나 시각피질의 미세전극을 꽂습니다. 그리고 개별 세포의 반응을 재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듣게 될 따다다다닥 이런 소리는 똑같은 한 개의 세포가 주어진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고양이는 앞에 있는 모니터를 이렇게 멍하게 보게 되는데 그 모니터에 실험자가 여러 가지 자극을, 시자극을 줘서 얘가 어떤 시자극을 줬을 때 반응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수용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수용장이라는 것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추상체나 간상체 같은 수용기 세포면 그 자체가 수용장이지만 그 시각 경로상에 있는 세포 같으면 연결된 망막에 있는 쪼가리가 되겠죠. 그러나 망막에 있는 쪼가리는 다시 세상으로 금방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각 세포의 수용장 그러면은 원래는 망막 쪼가리지만 세상으로 말해줄 수 있어요. 시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작을 가지고 하는 거를 수용장을 매핑한다고 해요. 저도 이런 짓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자 이제부터 우리가 맨 처음에 망막 시상에 있는 세포의 반응을 한번 들여보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다시 듣고 그 다음에 제 1차 시각 피질의 반응이 어떻게 갑자기 달라지는지 주의해서 봅도록 합시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줄 거예요. 한번 과학자가 된 마음으로 관찰해 보세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망막 시상에 있는 세포들은 수용장이 동그랗게 생겼어요. 근데 동그란 게 두 개가 겹쳐져 있는데 보통 가운데가 흥분이면 주변은 억제예요. 그 세포의 반응을. 또는 반대의 모양도 있어요. 가운데가 억제, 주변이 흥분. 이 세포는 가운데가 흥분인 타입이겠죠? 그리고 흥분 영역과 억제 영역은 서로 같이 자극되면 서로 캔슬해요. 자, 그런 경향이 있는 세포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다시 봅시다. 자. 흥분적 센터예요, 이 자리가. 켜지면 반응. 켜지면 반응. 주변부랑 같이 하면 반응이 줄어들어요. 주변이 억제기라서. 억제만 하면 억제. 억제 없어져서 흥분. 억제? 탈억제. 억제? 탈억제. 이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막대기의 각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흥분되는 영역과 억제되는 영역이 늘 같기 때문에 같은 반응을 유발해요. 각도는. 자 이런 것이고 자 이게 망막이나 시상이나 이렇게 반응이 비슷해요. 그런데 시각피질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그 자발적인 활동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조용해요. 자극이 주어지니까지. 이게 그 고차피질의 특징이에요. 반응이 없고 뭔가 반응이 있으면 그 작은 반응이지만 의미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봅시다. 반응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X예요. 노벨상 수상자인데. 조금 벗어나면 없어요. 이쪽도 없네요.
여기 오면 반응이 강하고 이제 반응이 없는 영역은 여러 지역을 모으면 반응이 생겨요. 그런데 억제예요. 반응 생겨요. 억제? 탈억제. 자, 그래서 억제적인 영역이 있어서 삼각형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저쪽도 봐요. 저쪽은 더 넓은 영역에서 합쳐야 돼요. 꺼질 때 반응이 있어요, 조금. 그래서 삼각형을 두어 개 줍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영장 모양이에요. 길쭉하게 생겼어요. 억제와 흥분 영역이 거기에 맞춰준 자극을 줘야 반응이 와요. 이렇게 주면은 억제와 흥분이 동시에 자극되어서 반응이 사라져요. 최고 반응. 조금만 각도가 어긋나도 빡 줄어요. 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오리엔테이션 셀렉티비티, 각도 선호성이라는 제1차 시각피질에 있는 단순세포의 반응이고, 이런 세포들이 고양이, 족제비, 쥐에도 있고요, 원숭이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 발견한 사람들이 50~60년대에 이걸 발견하고 또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것만 발견하고 끝내질 않고요. 이게 심플셀인데 단순세포, 너무 단순해서 단순세포인데, 단순세포의 특징은 흥분과 억제 영역을 구별할 수가 있고 여러 타입이 있어요. 그 다음에 흥분과 억제 영역에 그 어떤 자극을 주는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극을 주면 반응이 뭐가 나올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 흥분에만 자극을 줬으니 반응이 세겠구나. 세요. 억제에다 줬으니까 억제되고 있다가 얘를 풀어주면 탈억제 반응이 나오겠구나. 예측이 되고, 가로질러주면 흥분과 억제를 동시에 자극하니까 반응이 없겠구나. 예상한 대로 나와요. 이런 세포를 단순세포라고 불렀고, 여기 보여드리진 않지만 각도 선호성이 있지만 이렇게 나누기 힘들고 예측할 수 없는 뭉텅구리의 세포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컴플렉스 셀, 복잡한 세포라고 불렀어요. 자, 그건 안 보여드릴 거고 어쨌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단순 세포들이 뇌 안에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가 정말 재미있는데, 뭘 연구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는 어떤 연구 기법이냐면요, 미세 전극을 뇌에 이렇게 내리면서 보지 못해요. 뇌가 어디 있는지 잡히면, 전극 신호가 잡히면 그 반응을 기록하는, 요즘도 많이 쓰는 전기 생리학이란 기법인데요. 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뇌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고양이였는데 내려서 요 지점에서 세포가 만나지면 그 세포의 각도 선호성을 요 막대기의 각도로 표시한 거예요. 자, 보시면 이 리코딩 트랙이 거의 수직일 때 만나지는 세포들은 각도 선호성이 어때요? 다 같죠. 그러다가 약간 수직에서 벗어나게 되면 각도 선호성이 어때요? 조금 변하는데 유지되죠, 상당한 기간 동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발견했냐면, 아, 이 각도들이 내가 위에서 보고 쭉 전극을 내리면 그때 만나지는 세포들은 같은 각도 선호성을 갖는 애들이 쫙 포진하고 있구나. 이거 기능적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기능적 구조 중에 하나인 각도 기둥 구조를 발견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각도 기둥하고 요 옆에 있는 각도 기둥의 관계는 어떨까? 그게 궁금해서 이번에는 일부러 전극을 삐뚤음하게 넣었어요. 그래서 뇌세포에 들어가는 시점을 0으로 놓고 그 다음에 세포를 만나게 되면 그 거리를 X축에 표시하고 그 세포가 좋아하는 각도를 Y축에 표시를 합니다. 만약에 수평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 세포의 각도 선호성과 위치 간에 아무 관계가 없으면 여기가 막 지그재그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면 스무드하게 각도가 변하는 거예요, 이 표면에서.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견한 거는 수평적으로는 각도 지도가 있구나를 발견했는데, 각도 지도란 각도를 좋아하는 세포들이 좋아하는 각도가 막 아무렇게나 바뀌는 게 아니고 스무드하게 표상되는 거예요, 피질 표면에서. 그래서 당시에 이용했던 테크닉으로 이런 가설을 만들었어요. 여긴 제가 설명 안 들었으니까 무시하세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수직각도, 사선각도, 뺑, 돈각도, 기둥이 쫙 한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 하이퍼큐브라는 어떤 기능적인 각도 구조를 가지고 이게 우리 뇌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우리 뇌에 딱 표상이 되는데 이 세상을 다 그걸로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의 동그란 얼굴은 고기에 있는 하이퍼칼람의 동그란 각도 기둥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여기 계신 교수님의 이 와이셔츠의 수직 선분은 여기 있는 요 시야를 담당하는 각도 하이퍼 컴플렉스, 하이퍼 뭐야 이거, 하이퍼 큐브에 있는
수직선을 담당하는 각도 기둥이 하고 있어서 모든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윤곽선을 처리한다. 이게 윤곽선을 처리하는 우리의 기능적인 구조다. 이랬어요, 이 사람이. 이게 1962년도에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에러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요즘의 기법으로, 더 멋진 기법으로 해보니까 대강 다 맞았어요. 그래서 각도 기둥 구조도 있는데 그 표상이 그렇게 직육면체로 되지는 않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각도, 좋아하는 각도가 빨주노초 파남보로 변화할 때 이 표면에서 보았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스무드하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았구나 하는 게 확인이 됐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모이는 구조, 핀휠이라는 구조는 이 사람들이 예측을 못했는데 가끔 나타나는 구조라서 이렇게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모습이고, 이게 고양이한테 있고 족제비한테 있고 원숭이한테 있고 사람한테 있어요. 이 모든 동물들은 다 잡아먹는 포식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각도 기둥 구조나 이 각도 지도가 뭐 하는지 사실은 몰라요. 이게 왜 있는지. 왜냐하면 다람쥐가 굉장히 그 시각이 좋은 설치류잖아요. 생쥐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다람쥐는, 생쥐는 시각이 나쁘잖아요. 밤에 운동하고. 근데 다람쥐는 낮에 돌아다니면서 시각이 굉장히 좋은 동물이라 이런 게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없었어요. 그런데 시각은 좋아요. 그러니까 시력과 큰 상관은 없는데 이런 게 왜 있는지에 대해서 뭐 소랑설레 말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주장한 대로 이런 각도 탐지기들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적절한 그 기둥 구조가 활성화되고 각도 기둥 구조가 해서 우리 세상을 윤곽선만 탁 탐지해도 아 이거 트럭이네, 나무네, 집이네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형태, 대상 지각을 위한 정보 중에 하나가 형태인데 형태 지각의 기초를 윤곽선을 탐지함으로써 제공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이제 상상해보세요. 한 여성이 총상을 입고 피를 흘리면서 철철 흘리면서 누워있습니다. 상상하세요. 상상. 몹시 상상하세요. 몹시 상상해도 이 이미지만 못하죠. 이 이미지는 예술가가 만든 거라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반전 예술가예요.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백문이 불여일견일까요? 백문이 불여일견. 그 다음에 더 심한 이펙트는 맥거르크 이펙트라 그래서 청각이랑 시각이 다른 정보를 줄 때 시각이 청각을 바꿔버려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바, 바, 바. 다다다로 들리시죠? 이제 눈 감으세요. 다 눈을 감으세요. 눈 뜨면 안 돼요. 바, 바, 바. 자, 이번에는 바로 들렸죠. 자, 이게 어떤 거냐? 맥거르크 이펙트가 뭐냐면 실제 소리는 바, 바, 바를 내는데 입 모양은 다다다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너무 시각이 강한, 이거 신경기질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시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로 들려요. 눈을 감는 순간 바로 들려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라, 이런 현상. 시각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그럴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세상에 답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나는 왜 키가 작을까? 왜 엄마는 나를 이렇게 나눠줬어? 하나님은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돼서 불행해져요?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로 문제를 바꾸면은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뭐 어떻게 나는 똥똥할까? 운동을 안 해서 그렇죠. 많이 먹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어떻게로 질문을 바꿔요.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될까? 시각이 강력할까? 자, 여러분 많이 나왔겠지만 여러분 다 배웠죠. 전 피지 대뇌피질이 굉장히 인간에서 가장 많이 발달했고 대뇌피질에 많은 세포를 쪼글쪼글 주기 위해서 주름이 쪼글쪼글 발달했다. 주름이 많은 애들이 영특한 동물이다. 다 아시죠? 자, 그리고 주름을 크게 네 구역으로 나눠서 전두엽에는 운동피질, 두정엽에는 체감각피질, 축두엽인 청각피질, 후두엽에는 시각피질이 있다. 이거 다 아시죠? 사실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원숭이를 이용해서 피질을 쫙쫙쫙쫙 피고서는 기능에 따라서 한번 색칠을 칠해봤는데 시각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피질은 진한 색채로, 그 다음에 시각을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거, 예를 들면 시각적 주의, 시각적 뭐 기억 이런 거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흰색으로 칠해요. 그러면 시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루는 뇌 피질의 영역이 전체의 50%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각적인 정보로 들어오는 그 정보가 우리에게 큰 임팩트를 낮출까요? 그렇겠죠. 저는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시각이 50% 이상이고 촉각은 온몸에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11%, 청각은 3%. 자, 이렇게 많은 시각 피질을 가지고 우리 뭐 하고 있을까요? 시각 피질이 무지 많아요. 이 넓은 영역에. 그게 심지어 30개 이상이고 한 개의 시각 피질마다 독립적인 시야가 표상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많은 시야가 30여 개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얘가 망가지면 다른 애가 잘하게 하려고 뭐 이런 이유밖에 없는데 이걸 누가 연구를 잔뜩 해가지고 이렇다는 걸 밝혔어요. 세뮬 제키 박사가 무수한 연구를 통해서 자, 움직임이나 형태나 색채 같은 다른 유형의 시각 정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복수의 시각 경로가 이 시각 피질 내에 존재한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게 사실로 밝혀졌어요.